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댓글 보고 제가 이 문제 유형을 빼먹은 걸 알았어요. 저는 영상을 다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를 빼먹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제 뒤 문제 유형을 봤는데, 오늘 앞에 문제 35번에서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주제로 알맞은 거 고르는 문제예요. 글의 주제는 이글 전체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를 찾으면 됩니다. 글의 주제를 찾는 문제는 선택지 먼저 보지 마시고요. 글 먼저 읽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다 읽은 후에 주제 찾으면 됩니다. 볼게요.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에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광물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이? 광물이.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광물이 돼요. 그럼 이 광물이 있다. 어디에? 소행성에. 제일 중요한 말은 일단 광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은 이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광물이죠. 많은 나라들이 광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근데 그 광물은 소행성에 있어요. 태양계에 존재하는 소행성에. 실제로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소행성에 있는 광물 시료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몇몇 국가에서는 소행성에 있는 광물을 채취한다. 조금 가지고 온다 같은 거죠. 아니면 조금 뽑아낸다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행성에 있는 광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소행성 탐사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왜 그렇겠어요?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행성, 말하자면 별이잖아요. 지금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달에 갈수 있는 나라도 사실은 몇 나라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소행성에 가서 소행성에 있는 광물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 일이, 어느 나라나, 모든 나라나 다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아직 논의 단계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할까 말까 이런 거라는 거죠.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소행성 탐사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왜 미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래요? 지금은 지구가 대부분 석유를 쓰는데 그 석유가 남아있는 게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어떤 자원을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은 미래의 자원으로 뭐 소행성에 있는 광물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기술도 개발하자. 예, 소행성에 있는 그 엄청난 광물을 가지고 와서 쓰자. 그러면 그 자체가 아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테니까 미리 투자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자입니다. 자, 그럼 이 글을 읽었으면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찾아야 돼요. 광물에 대한 글이에요. 그죠? 이 광물이 어디에 있는 광물? 소행성에 있는 광물. 이 소행성에 있는 광물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오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하고 개발하자. 네. 요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소행성에 광물이 많으니까 우리 빨리 개발도 하고 투자도 합시다. 자, 태양계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소행성이 많이 존재한다. 소행성이 문제가 아니고 뭐다? 광물이 문제예요. 광물이 키워드예요. 소행성에서 자원을 가져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아니죠. 지금 자원이라고 하면 광물일 수도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희박하다는 것은 아주 조금이다. 아주 적다. 거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소행성 탐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거 국제 협력으로 될까요? 우리 다 같이 개발하고 다 같이 나눠 가집시다.
괜찮을까요?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굳이 우리 혼자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해 소행성 탐사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소행성에 엄청나게 많은 광물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가지고 오자. 근데 그냥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투자도 하고 기술도 개발하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늘리려고 한다.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우리가 흔히 경제가 안 좋아요. 취업도 힘들어요. 사람들 돈 버는 거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경기 침체죠. 경기가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에 빠지면 사람들은 다 어려우니까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저축을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돈을 아껴 써야 돼요. 그리고 저축도 많이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저축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소비가 줄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한다.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러면 생산,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건을 많이 안 만들죠. 그리고 직원, 고용을 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산과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결국 근로자들의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 내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안 쓰는데 돈을 안 쓰다 보면은 기업에서는 매출이 줄고 또 매출이 주니까 더 물건을 많이 만들지를 못하고 물건도 많이 안 만드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서 고용도 줄이는 이런 형태. 결국은 근로자들 소득도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불확실해진 사람들이 더욱 소비를 줄여 전체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나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아꼈는데 결국은 그 돈을 아끼는 것 때문에 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개인 차원에서는 저축이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저축이나 소비에 대해서 지금 그 중에서 뭐라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소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이 소비를 어떻게 하면 소비를 줄이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불경기에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인해 근로자들의 저축이 줄어든다. 아니죠. 경기 침체라는 말을 불경기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라는 말을 불경기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고요. 비합리적인 소비로 인해 아니에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줄어든다. 땡. 경기가 침체하면 개인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 개인은 어디에 투자를 높이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고려해서 생산과 고용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글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4번. 경기 침체 시에는 저축이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돈을 너무 안 쓰고 저축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죠. 근데 뭐, 네. 그래도 너무 경제가 안 좋을 때 돈을 막막 쓰거나 그런 것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37번 보겠습니다. 참치 쿼터제는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어획량을 국가별로 정해놓은 제도이다.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 참치 있는 거 다 잡아버리는 거 이런 거죠.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어획량을 국가별로,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몇 마리, 어떤 나라는 몇 마리
마리가 아니고 보통 톤이겠죠. 어획량을 국가별로 정해놓은 제도다. 그게 뭐라고? 참치 쿼터제. 참치 쿼터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참치 어획량이 매우 적게 배정돼 있는데 이는 한국 연안에서는 참치가 거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참치가 없는데 몇 톤까지 잡을 수 있다. 더 많이 잡게 하면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는 거라서. 한국 근처에서는 참치가 거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게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수온이 높아진다. 물의 온도,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 한국 연안에 유입되는 참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한국에서 이제 참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쿼터제 때문에 그물에 걸린 참치를 바다에 버리고 있대요. 이게 수정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그때그때 빨리 상황을 반영을 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쿼터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별 개체수 증감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참치가 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치 쿼터제로 너무 많이 잡지 마, 다 잡지 마 이렇게 한 거는 괜찮아. 그런데 나라마다 어획량을 나눠놨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근처에서 참치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온도 높아져서 이제 참치가 잘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작은 양만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다 바다에 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치는 잡기도 그렇고 안 잡기도 그렇고 잡고 나서 다 또 풀어줘야 되니까 그 상황 자체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쿼터제 필요하다 알겠다. 국가별 개체수 증감. 국가별로 지금 개체수가 우리처럼 안 잡혔는데 잡히는 나라들도 있고 이와 반대로 잡혔는데 안 잡히는 나라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걸 좀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조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제 볼게요. 국가별 상황에 따라 참치 쿼터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된다. 맞는 것 같은데요. 참치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도입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부터 참치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네,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이 글에서는 맞지 않아요. 이 글에서는 수온 상승으로 참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4번 참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치를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혁신이라도 고객에게 낯설고 커다란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면 외면당하기 쉽다. 기업들은 기술을 혁신을 하고 고객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야 되고 나한테 너무 낯선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면 그건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초창기 전기 자동차는 전기로 오래 충전을 해야 하는 것이 낯설고 불편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반대로 전자칠판과 전자펜처럼 대단한 혁신은 아니지만 사용법이 고객에게 익숙하고 간단해서 활용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로운 기술 혁신은 고객에게 익숙하고 간단하면서 편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익숙하고 간단한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편의를 제공해야지 원래 거의 안 하던 것을 새로 하게 한다거나 아주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고객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기술 혁신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객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아요. 이런 말 없었죠. 혁신적인 기업은 고객들에게 신기술 사용 방법을 잘 설명해 준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주제에 가깝겠죠. 그래서 3번, 4번 기술 혁신은 중에서 찾아야 되고, 기술 혁신에 실패하면 고객들의 외면을 받는다라는 것보다는 기술 혁신에 성공하려면 이런 거 익숙하고 간단해야 된다. 그래야 고객들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는 기술 혁신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고객이 안 본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고 예시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 4번 중에서 4번이 더 정답이 됩니다. 어때요? 자, 요 주제 찾는 문제는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 사람이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요. 키워드, 핵심어 찾아서 그 핵심어에 대한 글 쓴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문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와 함께 한국어 실력을 쑥쑥 높이세요. 한이재미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중급 친구들, 고급 친구들 모두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함께 만나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친구들과 같이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면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수업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말하기, 쓰기, 읽기 모두 다 들어있는 수업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한국어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배워요? 고민했다면 한이재미 온라인 수업을 신청해주세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한이재미의 예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